기도 기립소서. 일장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빌리소서. 이사야 40장을 찾겠습니다. 9절에서 교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루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의 영광에서 장사 다른 나라 오가실 것이요, 진이 갈로하여 산에 있다.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봉이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바닥으로 바닥을 위하였으며, 시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사이의 빛을 지어나왔으며, 영심으로 산들을, 한심으로 사는 산들을 나왔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한심으로 바닥으로 위하였으며, 누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것이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말하겠으며 무슨 형상의 빛이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들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라를 세우고 공부하는 자는 인도하여 상상을 만들어 흔들지 않도록 세우겠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을 내주기에 앉으리라. 그가 하늘을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였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너무 귀엽고 겨우 귀엽고 그 일과 오랜만에 불을 받자 모든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격에 가시나.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수리에 나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름답다여도 건지지 아니하겠고 그러다도 그것이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장 성가 합장합시다. 천지의 대주에 여호와 영광을 바랍니다. 하늘이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온 세계 나 오늘
멀리 걸어 아름답게 보관하는 숲의 열매가 푸른 나무 되어버린 숲의 열매가 할렐루야 봉사의 진정과 드리는 숲 대단 뚫고 나가주라 산과 산마저 찾아올려 오는데 꽃나팔 높이 들고 소녀들도 나팔 소리 높이 우리 밤이 깨고나 할렐루야 구름차게 순정도 들리면서 대방 들고 나가보라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무진장 쌓이는 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친구를 삼고 복의 근원을 삼으셨나이다. 그 아들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어서 제 1회 동안 큰 역사를 이루셨나이다. 이 지구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요 야곱의 것이요 열두 지파의 것인데 대표 사명이 유다의 집에서 다윗의 왕국과 예수의 왕국과 스룹바벨 머리돌로 심판을 하고 이 땅을 에덴 동산을 다시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을 만드실 때 보시기 좋게 만들었는데 뱀이가 먹어버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뱀을 잡고 이 땅의 안식을 천년을 누리는데 우리 거기 보내려고 세매장박 하나님 약속의 땅에 약속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 할례와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새 언약과 세일로 이 더러워진 오디양 육대지를 다 행복으로 아마겟돈의 불로 다 살아버리고 소돔 고모라같이 이 주가 없어질 때 보호받고 살아남아서 천년시대 가서 죽음도 없고 전쟁도 마귀도 없는 눈물 고통 괴로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자녀를 많이 생산하여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창조 목적 유신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 있고 하를 받는 길이 있는데 하받지 말고 복을 많이 받아가라고 예루살렘에게 눈물의 선지에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탄식하면서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눈물 많이 흘려야 되겠나이다. 성령이 오세야 눈물이 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눈물이 말라서 눈이 뱀이 눈이 돼가지고 독사의 계통을 가고 있나이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예언의 양식을 먹을 때 마음이 감화 감동되고 우리의 몸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서 구름 타고 들림받게 하실 것인데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하는 세상감을 따라가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고 너희의 인도자 명령자 다윗의 집에 예수를 보낼 것이니 말씀했지만 저들 기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런 나라 예수가 이방 예수가 되었나이다. 오늘 이방이 영적 이상을 지냈는데 또 재림주 버리면은 다 멸망받고 이방에서 많은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흰옷을 입고 재림주 앞에 와서 복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자리바꿈이 심한데 우리는 쫓겨난 자 되지 말고 자리를 지켜서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게 오늘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은 애끝당 중앙재단이요 세계 중 하나밖에 없고 권한받는 재단이요 압박받는 재단인데 부르짖는 자만 기둥이 된다 했사오니 부르짖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외국이나 지방이나 또는 병세계나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 또 마귀한테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어서 나오지 못한 식구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 잡혀 버려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흑암이 물러갔다면 예수의 공로를 분명히 인정하고 아멘 할 때에 흑암이 뚫려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의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 21세기에 이 땅에 꽉 찼습니다. 이제 계시록 두 증인이 나가고 1260일 증거 마칠 때 이 땅에 영혼 잡혀버리고 짐승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성도 나라고 줄 믿사오니 이 나라에 들어가면 오직 여호와 악망한 사람은 세임을 받아서 독수같이 날아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공중의 주님 만났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에 왕권을 누릴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제단을 세우사오니 오늘 잡념을 다 버리고 세상 생각 버리고 우리 하루 24시간 안식일은 우리 지금 부활의 안식일이니 우리가 부활 사상에서 사는 삶을 도와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이 너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다 모이면은 14만 4천 명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같이 쉬운 사상으로 남은 자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함하는 자요 폐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를 당긴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는 수고하거늘 그 처소는 계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휼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것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않았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만 좀 봅시다. 참 듣기 힘들죠? 곤란하죠? 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두겠대요. 뒤집어 볼게. 이것이 어디냐? 3000년 전에는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은 한국교회요. 여러분 자신이요. 이 말씀이 안 맞으면 육이 죽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어도 영혼권 받았어도 육체는 죽어도 푸틴 칼에 죽어야 돼요. 네? 푸틴은 죄가 없어서요. 강대국 됐어요. 아멘이요 불멘이요. 푸틴은 죄의 대장인데 최고 높은 자가 됐어요. 죄 많은 사람은요. 최하가 되고요. 죄 많은 사람은 최하가 될 거고 죄가 없으면 최고 되는데 여러분 지금 죄 없이 여기 왔죠? 무슨 죄? 원죄. 그 옆에 사람 조심해요. 형제가 원수야. 부모 말씀했죠. 형제끼리 소근소근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파 때는 뱀이 해와를 소근소근해서 죽였어요. 해와는 아담 말만 들으니 뱀 말 들으면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들었어요? 왜 들었어? 목적이 있잖아요. 왜 듣는 목적이. 뱀이가 하나님 같이 된대 여자 보고. 그 여자가 분수기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사람 아니요 성경에 여자지. 응? 여자는 할래도 못 봐도 남자 따라가면 돼. 근데 요즘 여자는요 너무 이상해. 남자를 데려갈래 지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따라올까요? 안 따라가요. 요 교회가 여자한테 예수 따라가야 되지. 원리, 성경 원리가 남자가 호주요. 예? 남자 죽으면 여자가 호주 되지. 근데 우리 예수님 안 죽어 영생이라. 우리 호주는 예수요. 우리 기독교 교주는 예수지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은 복인데 복을 받아가라고
왜 화를 받느냐? 왜 화를 받느냐? 하나님 모르면 화, 화, 화. 하나님을 알면은 복, 복, 복이 온다 이게요. 그럼 첫째 아담부터 줄줄이 넘어지는 거예요. 4,000년 동안. 예? 예수님이 아담인데 창조자 아담이고 에덴 동산의 흙으로 만든 아담은 피조물 아담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예수가 만든 아담은 예수의 그림자, 모델이다, 모델.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이 땅에 안식이 없고 용이 사탄이가 임금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4,000년 만에 독생자를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4,000년. 그러면은 예레미야 31장에 여기 문제 답이 있어요. 이렇게 아담 후손들이 계속 넘어지고 죄짓고 잡혀가도 하나님은 안 버린대. 찾아온대요. 어떻게? 내 아들 대신 저주받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야곱의 집의 죄를 하나도 안 남기고 100% 다 긁어지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요. 그게 기독교가 십자가 종교라고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있습니까? 그 피가 유월절 양의 피예요. 근데 그 법의 효력이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서 3대 절기인데 자기 사명하지 남의 사명 못해. 그게 유월절은 피만 주지 다른 거 줄 수 없어. 예? 성신 못 줘요. 그래서 예수가 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영을 좀 주세요 해서 오순절 성신이 왔어요.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성신이 왔지. 예수 피가 없으면 성신 올 수가 없어요. 그 성신 받았어요? 그래도 육은 죽어야 돼. 할아버지 죽었죠? 부모 죽었죠? 그냥 두면 죽어요. 육이 죽어요.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육이 죽어요. 근데 초막절은 세일 경우는 애가당 중앙재단은 죽을 육체를 고쳐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제일 싫어하냐? 용이 싫어해. 마귀 때들이. 그래서 따블 시켜 나온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시말에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협상해야 돼요.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죠. 군인 정신. 왜 군인이 자꾸 자살해요? 기분 나쁘게. 이 자식아. 죽으려면 집에 죽집에 군대가 죽느냐 말이오. 어제 대구서도 자살해서 아파트 때려가지고 후가 나와가지고 무슨 꼬리 한국은 육군 대장도 술 먹고 취하고 난리 부리고 응? 이건 나 말이 아니오. 지금 여기 용이 막 역사에서 한국을 막 무너뜨리려고 들면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성경을 모르면 좀 무식자들이요. 그렇게 칼 마크스, 푸틴이, 스탈린 모든 공산주의 주장이요. 무식쟁이야. 예. 하나님 없답하거든. 하나님 주신 햇빛 받고 공기 마시면서 없답해. 그게 인간이고 짐승이에요. 그런 것 갖다 짐승이라케. 그게 예수 안 믿으면 짐승이에요. 그러면 북방에서 하면 무슨 짐승이요? 그럼 답을 다 갖추는데 너 몰라. 그럼 남방에서 하면 무슨 짐승이요? 동방에서 하면 무슨 짐승이요? 그 동방에는 짐승 없어. 사람만 살아야 돼. 그렇게 짐승 다 잡아가라고. 짐승아, 너 새끼 다 잡아. 그것이 우리 한국이 11월 하다. 내년에 터지면요. 그 다음에 정월달에 하늘로 가는 거요. 우리 시대입니다. 예? 우리 시대 역사 터진다고요.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편함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 시대가 뭐냐? 4대 강국이, 지금 유엔의 4대 강국 맞죠? 그 조약을 파, 대적이. 푸틴이가 조약 파면요. 남북전쟁 나는 거요. 자,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해서, 여기 9장 23절 보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지혜자고, 하나님 모르면 바보 사람인데, 예, 여기 여절이 말이죠. 23절인데요. 봅시다. 9장 23절. 다 찾아요. 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가지로 갈라 말씀했지요. 세상 지혜,
죽는 지혜다. 세상 용맹, 죽는 용맹이다. 뭐를 잘하게?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아는 거 뭐냐? 세일, 세언약. 예? 하나님은 세일, 세언약이요. 그래서 31장에 세언약은 예수 피를 갖췄고요. 세일은 재림 때 세일 창조 육체 구원을 갖췄어요. 31장 안식 가는 길이 두 개로 나눠서요. 영혼이 안식 가는 것은 유월절 피, 세언약의 피고 육체가 환란에 보호받는 것은 세일 창조받아야 돼요. 그 여기 무슨 교회입니까? 세일교회죠. 그럼 여러 연합까지 뭘 자랑했어요? 뭐 지금 세상 한국 한가에 이렇게 해서 뭐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 이렇게 누수 아나운서 하더라고요. 기독교 방송도 목사를 하더라고요. 아 한가에 좋지요. 그래 더도 말고 한가에 갇히면 되라 그런 말이 격언이 있다면요. 덕담이 응? 한가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풍부해 좋았을 때 잘 좋고 무덤 가는 거야? 한가에는 죽은 조상에게 그래도 송편에서 먹고 조상철 하잖아. 예? 척갈 따다 놓고. 그건 우리나라 풍속의 미신이지. 유교 풍속이지. 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추수감사절 해야 되지요. 서울에는 교회는요, 8월 한가에 추수감사 지켜요. 그건 완전히 세속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연합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림매를 보내서 고생을 시켰느냐? 하나님 마음이 예림의 마음이요. 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로 자꾸 따라간다. 그렇게 우상을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림이 보고 야 네가 내 대신 울어봐. 나는 눈물도 없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물도 육체도 없고요. 머리통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체지 육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림이 보고 야 내가 너 엄마 뱃속에서 택했는데 네 나기 전부터 못해 택했는데 네가 내 종이라 이 말이오. 열방의 대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이삭 죽고 나서 말이오. 그 시대마다 종은 최고종입니다. 그 법도 7대법이 최고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와서 선악과 예수가 세운 혼혈금지법, 예수가 세운 방주법, 예수가 세운 할례법, 예수가 세운 율법, 예수가 세운 믿음의 법, 예수가 세운 세일 예언의 법이 우리 복받는 법이라 그 말이죠. 우리 마지막 법이라고 살고 있어요. 이 예언서 안 읽어도 죄요. 안 들어도 죄요. 그게 성신 오질 않아. 이 말씀을 꿀같이 삼하고 먹고 읽고 들으면은 성령이 와서 데려갔는데 고쳐서 이걸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성령이 올 택이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그렇게 떨어진 사람은 종족정황. 천년 만년. 노비야, 노비. 천년신도 노비 아니요. 무궁세계도 노비요. 이번에 왕권만 타면요. 천년 무궁세계도 영원한 세세 왕권이요. 그럼 왕권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신만 받고 안주만 못 받는 거지. 그렇게 뭐 긴가민가합니까? 확실히 그러면 왕권 받을 거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예레미야 뭐 맞으니 예레미야가 내 머리가 눈물통. 눈물이 어디 나요? 눈물이 코로 나와, 귀로 나와. 정말 눈물이 눈물로 났을까? 귀로는 뭐 나오는데? 귀로는 귀챙이 나오지, 귀챙이. 귓밥. 그럼 우리가 듣는 건 귀로 듣지요? 귀로 들어요? 잘 들려요? 그럼 보청기 사면 되지, 안 들리면. 보는 건 뭘 봐요? 눈으로 보잖아. 근데 눈으로 많이 보이죠? 지금 21세기가 과학세계 보인다고요. 응? 큰 국가들이 돈을 많이 가지만 강대국이요. 예? 땅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예? 핵무기가 많아야 강대국이요. 그 북한도 지금 핵무기 만들려고 좀 원자로 돌리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제일 적은 것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막 선전포고하는 거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강대국 따라가면요, 살 길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 강대국인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 그러면 전 세계에서 택한 자는 여기 다 모여요. 언제 그날이 초막절 날이요. 언젠가는 7월 15일 날이에요, 초막절이. 하나님이 날짜 정해놔서. 그 유월절 양은 예수님은 아무 때나 와서 죽을 수가 없어요. 정월 14일에 죽으셔야 돼. 있습니까? 그럼 재림도 날짜 정해놨어요. 다니엘 10장 4절에. 정월 24일 오신대.
공중에서. 그 성령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니까 안 믿으면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 받았는데 그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 고향 동네인데 예레미야가 나오면 막 박수치고 우리 지금 동네에 하나님 조용히 났다고 환영했대갑니까? 저놈을 죽이라고 따르면 욕합니다. 아이고 강원도 대통령 나왔어요. 감자바위에서 그 대통령하고 종씨야 최 대통령이야. 알고 계셔? 최규하 씨. 몇 년 됐어요? 몇 달 했어요? 강원도에서 대통령 나왔다고 막 잔치했다요. 응? 근데 예레미야가 나왔으면 하늘나라 종이 왔다면 박수 쳐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소로몬 성전에 정치 방백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세매 빠뜨리고 물어놓는 세매 이런 못된 짓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어야 되게 죽어야 돼요. 그래 대제국 바벨론에 세 번 잡혀가 썩었다고요. 2000년 전에 우리 형님 바울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까진 바울이 은혜 예수만에게 팍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는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내 민족을 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인 유대민족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께 저주받아도 좋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 설교했어요. 바울이가 나는 내 민족을 너무 사랑해. 내가 그리스도께 잘려서 죽어도 내 민족 구원받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고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은 내가 눈물을 통해 대해서 눈물을 계속 흘려서 이 민족 산다면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뭐냐? 4000년 구약은 포맨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계속 말씀해도 반대하고 용을 따라가다가 바벨론 용의 집 가서 썩었어요. 70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은 뭐 하느냐? 하나님 관계와 부부 관계인데 교회는 예수의 부인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과 부부 관계요. 요즘 남편 안 얘기하셔? 물어봐. 여복해봐. 예수님 우리 여보야. 응? 가짜가 많어. 다른 여보가 있는가 봐. 이 세상에 남편 내면 안 돼요. 그래서 9장 1절 보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늘이 됐고 이것이 13만 4천 마음이요. 내가 좀 많이 울어야 되겠어. 러시아 가서 울어야 되겠고 전상년 만에 눈물의 재단이 애급 땅 중앙지대 압박받아요. 압박받으면 겉에 눈물이 아니고 속에 눈물, 다이소 속에 눈물, 침상에 썩는 눈물, 밤에 잘 때 눈물 나지. 낮에는 멀쩡해. 응? 그래서 밤낮으로 좀 울어야 되겠다. 선지자 가는 길이, 선지자 생활이 여러분도 눈물 없으면 요 가짜야. 응? 성령이 오면 눈물 나게 해요. 성령은 눈물의 신이에요. 눈물이 있는 어머니 아들 망하잖아요. 응? 눈물이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 탄생시켰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초막절 때만 13만 4천은 안 울 수가 없어요. 5개월 동안 계속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 눈물을 받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를 당긴같이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영이 역사하면요. 사람의 겉과 속이 달라요. 응? 겉으로는 주여하는데 속에는요. 하를 쌓아 누구 보고 예수 보고 그럼 장로교인들이 새일교 일하네 그러죠? 그게 그 말이요. 예수가 새일이고 새언약이죠. 근데 왜 당신의 예수를 왜 하를 쌓아? 응?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를 당긴 같이 하를 당겼어요?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예레미야 친척들 예레미야가 사는 그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솔로몬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볼 때 거짓말쟁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잖아요. 응?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구촌의 최고 큰 성전이고 하나님의 지혜 줘서 지은 7년 6개월 성전인데 하나님 다른 성전 없어요.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서 이름도 사랑의 이름 줬죠. 예디디아라고. 예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그 당시에 예림의 당시에 그때 사건이 지금도 똑같아요.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믿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던데 시끄럽다. 그래야 되지. 그래 뭐라 하더노. 한번 더 해봐라. 그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이 법을 어겼거든요. 여러분 누구 기회되고 속으면 탁 쳐버려야 되지. 또 들을 땐 기가 떨지려고. 여러분 스가랴 14장 15절에 뭘 썩는다케. 눈은 어디서 썩어? 눈구멍에서. 혀는 입구멍에서. 살은 몸에서 썩어내려. 그게 대접 쏟아질 때. 계시록 16장. 마지막 하가 3대 한데 이 아마겟돈 불탈 때 이런 사람들 귀로 눈으로 듣고 보는 걸 말한 사람은 세실 안 보낸대. 왜 안 보냅니까? 하와가 그렇거든. 하와가 누구 말 듣고 죽었어요? 뱀 말 들었어요? 그게 알파의 미혹이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말이 많잖아요. 응? 그거 다 무시해야 되지. 그거 들으면요 같이 따라가 죽는 거예요. 말은 아름답고 근사하지요. 그 속은 용의 말이라니까요. 여기 분명히 이사 11장에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지 말랬겠죠. 예? 그 뭔만 말하래. 입에 말씀에 측량.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네 입을 내가 종으로 쓸 것이 이렇게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것은 이사에서만 말하라. 이사에서만. 그래서 이사 8장 1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쫓을지니 그들이 이 말씀 안 맞으면 아침부터 못 본다. 그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가 다른 줄이에요. 이 말씀 무시하면요. 육이 죽어요. 아담까지 썩어요. 그래서 아무 형제도 믿지 말라요. 믿으라 해요. 근데 믿었지 나까지? 그 핸드폰이 문제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마귀가 이용해서 90%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핸드폰 깨버려. 없어도 살았어요 옛날에. 예? 따라합시다.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느니라. 그 누구를 비방했을 것 같아 그때에 그 당시에 이들이 누구를 비방 같아요? 예레미야지. 정답 그 정답이요. 아무나 저들끼리 비방 안 해요. 예레미야 죽여야 돼. 저님이 우리 보고 잡혀가는데 가마솥이 끓고 있대 쳐다진대. 저님이 우리 교회를 막 무시하고 욕해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편이야. 지금은 누가 우리 재단을 비방할까요? 이것들이. 하나님은 구의사 수르바벨 편이요. 그 비방하는 게 당연해. 비방 받아야 돼. 비방받아 상급 올라가고 비방한 사람은 썩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비방하다 썩을래요? 따라오다 복 받을래요? 시온산 솔로몬 왕국이 무너질 때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 사람 다니엘 세 친구 네 사람이 왕권이요. 예? 70년 계속 그저 수르바벨 열매때 나왔다고요. 그 구약 역사가 우리 거울인데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구원이 아니고 말씀을 먹고 따라가야 돼. 그 선악과 질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데 창조도 완전했는데 왜 선악과 먹게 만들었느냐. 그 창조 배후에 더 큰 창조가 있어요. 그 하나님 창조 두 번 하셔. 예? 물질 창조 그 다음에 영의 창조. 그게 이 지구가 6천년 지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와요. 천년 안식이 이루어가지고 무궁생일 때 또 새하늘 성 또 와요. 새 예루살렘 와요. 근데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권리가 있지. 비방할 자격, 비방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사람은 남의 잘못을 비죽비죽하면 안 된다고요. 예? 많이 했지요? 또 안 할 수가 없어. 모임 할 말이, 할 얘기 있나? 뭐, 계시록 몇 장에 뭐가 있는데, 뭐, 이사야 몇 장, 그 성경은 모르니까 못하고. 그렇게 만나면 뭐, 그죠? 오는 소리, 고는 소리, 신문 소리, 뭐, 세계 뉴스, 그거 말하잖아. 응? 그, 여러분도 내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왜?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욕을 많이 받았거든. 얼마나 미웠길래 셈에 밑으로 버립니까? 셈에 두 번이 빠졌어. 38장, 39장, 그쵸? 37장, 48장에. 근데 어떤 사람이 살려줬어요? 껌둥이가. 난, 그래, 껌둥이가 좋아하는. 에베멜렉이. 착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려줬다고요. 근데 얼굴 노란 사람은 전부 반대야. 응? 그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착하면도 괜찮아. 하나님 일만 하면 괜찮으니까. 응? 근데 뭐하러 산다 했어요? 계율 편이야. 이 청황색 편이거든. 5절 보세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왜요? 하나님 안 택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살려볼고 왔는데 그게 머리통에 눈물통 되면 좋다는 거예요. 왜? 내 배에서 살려 울면서. 근데 그 이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려다니요. 진실을 말하자니 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는 수고하거늘. 이게 오늘 한국은 KNCC, 세계는 WCC인데요. 영이 지배하는 종교단체, 타월론. 네 처소는 계시를 감추다다. 계시로 6장에 7절에 넷째 있는 때니까 무슨 말 나왔어요? 청황색 말, 어릉주 건장한 말이 나왔잖아요. 그 탄자가 이름이 뭐예요? 사망했지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따라가? 음모가 따라가지요. 청황색이 계시로 이사 24장 16절에 동방의 역사할 때는 요 계율자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계율자를 심판하면 당신이 왕이 돼. 응?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게 불택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고 죽고요. 택한 사람은 공격받다가 왕이 돼요. 너 공격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 또. 응? 내가 누구를 총을 쐈느냐? 입으로. 응? 내가 총을 받았느냐? 총알을 맞고 죽어야 3일 반 부활이 돼요. 계속 11장에 분명히 1260개 된 3일 반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편이에요. 그 외에는 다 마귀 편이에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딸로 삼아서 영적으로요. 그게 어떤 부부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집은 부부관계고 구원관계가.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교회 관계는 신랑 신부 부부 관계고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 이 다시 현실에 와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 버릴까 그 말이거든요. 그 처치 방법이 3차 할례니와요. 그 아름다운 묘한 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세 번 붙여서 무차별 잡아갔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부자들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돈 잘, 장사 잘 합니다, 지금도요. 미국 정부의 20%가 유대인들이요. 전부 지도자들이요. 응? 그게 유대인의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원자탄 만들지요. 전부 학자들이죠. 예? 돈 버는 은행의 장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세워서 썼는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이 죽였거든요. 그들, 예수님 재판 받을 때 총독 빌라도에게 이런 말 했어요. 빌라도가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 이상해. 내일 예수를 선고해야 되는데 이상한 이걸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는데 아침에 나니까 마누라가 와서 여보 나도 밤에 큰 걱정했는데 예수를 죽이면 큰일 나니까 당신 예수 죽인 데 동참하지 마시오. 그래 딱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 재판석에 나와서 예수 불러서 확실히 말해봐. 내가 당신을 살릴 건세도 죽일 것이 있으니까 말해봐. 당신 유대 왕 맞아? 그래요. 누가 왕이요? 근데 뭐 증거가 있나?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사형인데 그 왕이라 한다고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장도들, 제사장들 모인 앞에 나서 법정에서 내가 예수를 심문해 봤더니 죽일 자가 없고 그냥 훈방에서 돌려보내 한참 때려서. 그렇게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 예수 안 죽이면은 우리는 당신 총독 안 할 거야. 당신 사포네. 그 총독이 얼마나 좋은 총독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총독을. 그거 하려고 예수를 죽였다고요. 근데 빌라도 양심이 있어. 죄를 못 찾았는데 죽을 수 없잖아. 야, 물 떠와봐. 물 씻었어. 나는 예수 죽음에 상관없다. 할 때 저쪽에 답이 오기를 우리가 상관하지. 우리가 다 상관 못하면은 우리 애새끼들 다 담당.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히틀러가 600만 죽은 거예요. 히틀러 부모가 유대인일 갑니다. 피가.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 민족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예수 죽인 그 후손들이 당연히 죽어야 되지. 저주 받아야 되지.
유태인들 죽은 그 송장 빼다게 하고 안경 구두짝 봤어요? 그 텔레비 나와요 그것이요. 아, 이거 큰 창고야 막 안경이 한 창고야. 그 600만 죽은 창고야. 그 머리가 좋으니까 안경 다 끼는가 봐 공부 많이 할게. 죽은 유품이야 유품. 응? 그 오늘 재림주 영접할 때 수리밥에 안 따라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 따라가서 안경 끼고 세실에 갈 거요. 아니면 안경 벗어놓고 죽을 거요. 예? 안경을 깨는 안경이다. 사람이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그래. 욕 좀 먹는다고 피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피할 길 없어요. 사명자는 고난의 떡을 먹고 되는 거지. 그럼 이사야 30장에 한란의 떡과 고식물 준다 했지요. 먹고 지금 먹고 있어요? 많이 찔려? 많이 두드려 맞아? 피폭받아요? 가정에서. 가정이 지금 전쟁터요. 가정이. 가정이 전쟁터라니까요. 응? 아 미가 7장 봐요. 네 집안 축하 원수요. 아들이 아벨을 딸이 어미를 대적해. 예? 성경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신부로 삼았는데 시온산을 다윗 왕국을 그래서 지혜를 줘서 다윗이 하나님과 친구요. 예? 그래서 마음이 딱 맞아. 친구는 마음이 맞는 거죠. 거짓말 못한다게요. 그런데 용이 이제 하나님은 대적 못하겠고 하나님의 부인은 다윗 왕국을 공격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넘어진 거예요. 70년 좁혀갔어요. 그 솔로몬도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20명 중에 아들이 솔로몬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족보가 지금 지저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지저분한 것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왜? 이왕 죄인을 살릴 바에는 죄 많은 걸 살려줘야 영광이 크지. 죄 뭐 10원짜리 그거 살려주고 영광 받겠어요? 적어도 몇 백억을 죄 진 걸 갚아줘야 영광 받지. 응?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이 사도 중에는 바울사도요. 개수지요? 그럼 한란시대 제가 많은 사람은 수르바빌이 제가 제일 많어. 인정하세요. 내가 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것이 죄를 안다는 것이에요. 깨달았어요? 그 죄 많은 자 불러서 심판한대요? 구원한대요? 그 넘어서 오장에도 죄가 많은 곳에 심판이 중하다겠죠? 아니, 은혜가 크다고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못하겠어요. 응? 그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들이 구약은 구약이고 지금 신약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응? 내가 내 딸 백성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겠다는 거예요. 녹여. 녹인단 말이 뭐예요? 눈이 녹았다. 북한의 저 북빙양의 얼음산이 녹았다. 응? 그래서 응? 해수면이 올라간다. 얼음이 녹으니까. 기후가 더워진다. 응? 그래서 이변이 생긴다. 응? 이거 하나님이 저 북빙양의 얼음산이 있잖아요. 자꾸 녹아지는 거예요. 그건 녹여서 말라고 세상 끝내고 여기 본문에 녹이는 것은 내 딸 백성들, 내 교회들을 내가 지를 뜯어고친다. 녹인다는 것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러시아는 풀무불 같아요.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산을 빠지잖아요. 육체가 다 녹아버려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두째 부활 때 영이 살아나가지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발로 갈라져요. 그 예수가 생명 남으니까 먹은 사람은 생명 부활, 예수 안 먹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예수가 양식이요. 요한복음 6장에 영생 양식 내가 주로 나타낼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영생 없으니까요. 여기 영생 공장도 없고 먹는 떡집도 없고요. 어제도 보리떡을 주세요. 그렇죠? 그 예수의 보리떡 주 와서 영생 떡 주 와서요. 지금 먹고 있어요? 이게 영생 떡이요. 때를 따라 양식 먹어야 돼요. 십자가 밑에 가면 영혼이 살아나요. 이 예레미야 앞에 육체가 살아나요. 영생도 인자가 준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 쳤어, 뭐 쳤어. 인을 쳤어. 그럼 학계의 2장 23절도 뒤집어질 때에 하나님이 수르바벨로 도장을 맡겨놨어. 네가 내 도장을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제일 받는 재단, 많이 받는 재단이 학계 서거라, 다니엘, 이사야서 중앙재단, 구이사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 이 재단에 사랑을 안 받고 사랑받는 시간에 사랑 못 받으면요, 뭐 받겠냐? 저주받는 것이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말했죠? 여러분 혓바닥으로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응? 이걸 두고 나가면 살려요. 이걸 전하면 살려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거 안 전하면요, 남 죽이는 거예요. 응? 그 전도하는 게 죄라니까요. 증거 마치만 데려가지, 증거 하락행 안 하면 안 데려가요. 따라합시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이게 다른 줄 핵심이요. 오늘 WCC 공산주의자들이 평가공개 냈어요. 58년 3월 18일 날 계시록 9장 1절에 후초포가 거짓평행해서 56년이 됐다고요. 사실 속에 칼이 있어요. 무서운 칼이 있어요. 죽이는 쑥물이에요. 거짓평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서 알게 모르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만족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앞이 캄캄하고 살 맛도 없어. 사실은 살아봐도 고생만 오고 슬픔만 생기고 그래 자살이 많아. 한국이 자살 세계 2등이랍니다. 응? 1등이 또 어디야? 우리가 1등하지 뭐. 응? 자살 1등국이야. 응?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떡을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예언하고 생명떡으로 왔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어요. 이사야 55장 2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느냐? 양식은 예수인데, 예수의 세일 역사인데, 이 역사 안 하고 딴 거 뭐 하느냐, 그 말이요. 양식의 가치가 안 돼요? 세일 전도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고 남의 일이고 나는 뭐하여 애굽에 가고 있어. 응? 애굽에 계대서 왜 은을 달아주 양식이 아닌데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이 아닌데 왜 돈을 허비하느냐 그 말이죠. 물질 관계는 하나님 생계랑 물질 줬지요. 마귀 생각 중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 6일 동안 지었죠. 6일 동안 아주 멋있게 지었어. 만드신 분이 대단히 좋다 했어요. 힘이 좋다 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요. 부족이 없어요. 그게 파라다이스요. 그게 유토피아 사상의 역사죠.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낙원. 에덴 낙원이요. 근데 뱀이가 주인이 됐다니까. 바깥치게 했다니까요. 그게 아담은 쫓겨나 저주받았다고요. 그 저주가 4천년 왔어. 4천년. 예수 올 때까지. 그 예수가 이제 용을 잡아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용 잡는 십자가인데 마귀 때들은 오해해가지고 예수만 십자가 처형하면은 영원히 이 땅을 창조할 수 있는데 예수가 3일 만에 딱 일어나니까요. 용이 싹쓸이 적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큰 사랑이에요. 예수가 만든 에덴 동산 6일 창조가 무너졌지만은 예수가 당신 몸으로 죽어서 내가 저주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그런 걸 죽어서 내가 일어나면은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4천년 동안 죽은 사람은 예수 피공도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호력이 효과, 피의 호력이 돼서. 근데 이사야 52장 55장 2절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못 지켰어요. 그 여자가 어디 가서 먹고 와서 권하기 때문에 남자는 또 말 잘 듣거든, 여자 말을요. 남만이 맞지요? 집사도 말 잘 들어? 이제 듣지 마. 모를 때 들었지. 그 아담도 하와 말 듣고 먹었단 말이죠. 그 먹을까, 안 먹을까 의심은 되는데, 억지로 하니까 여기 성대가 생겼다, 전하는 말이 하면 성격은 없지만은, 남자는 성대기 있죠. 만져봐. 여자는 없어요. 왜? 순하게 넘어갔거든. 여자가 성대 있으면 그 남편이 남성이야, 남성. 그래서 여기 8절을 봅시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했어요. 이 혓바닥에 남을 살려야 되는데 전도해서 자꾸 악담하고 욕하고 남을 찔러서 죽였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보수는 뭐 원수 갚아요. 그 하나님 집에
마귀가 와서 원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식량 받지 못하면은 성전 방마당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42달 심판받아 가야 돼요. 그게 후사년 반인데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은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이 시온산 모리아산인데요. 신토부리는 모리아산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시온산 다이성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시온성 안 썼어요. 다이스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리아산 복의 근원 그것이 오늘 시온산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이삭이가 번제단 올라갔잖아요. 그 예수가 가서 이룬 거예요. 2000년 만에 부르짖으며 강야 목장을 위하여 실패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하나님이 세운 에덴 동산이 뱀이가 먹었는데 제2 에덴 동산을 모리아산을 택해놓고 복을 줬더니 또 용이 따라와서 또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서가 뭐냐? 그 다음에 순서는 수르바벨 시대요. 수르바벨 와서 성전 짓고 말라기대 문 닫았거든요. 그 구약 끝이요. 그러니까 불에 탔다.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사람이 잘못하면 짐승도 저주받아요. 응? 노아 때 셋의 아들들이 자꾸 가인에 따라 결혼했죠. 그 노아가 응? 하나님 심판한다 120년 있으면은 방주 타라 해도 안 타요. 심판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방주 탄 새나 짐승도 살았지 방주 밖엔 다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어떻게 새가 삽니까? 짐승이 어떻게 물에 살아요? 사람도 잘 죽고 물고기만 살지 물고기만.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이 예루살렘은 교회요. 여러분 몸도 작은 교회요. 여러분 몸이 성신이 있으면 성전이요. 그런데 선악가가 미리 와서 기다려. 선악가가 자리 잡아놨어. 그런데 성령이 늦게 왔거든요. 그 밭을 베요. 밭을 매. 그러면 뿌리에서 자꾸 잡속을 돋나. 그걸 계속 매야 돼. 그래서 새벽에 타는 거예요. 하루 살았는데 뭘 잘못했느냐 회개해야 돼. 성령이 시키지 회개도 사람 못해요. 아무나 회개 못해요. 성령이 그 임무가 회개 임무요. 예수의 임무는 피만 주면 돼. 성신은 밭을 매서 길러야 돼. 그 다음 성부는 알곡 만들어 데려가야 돼. 여러분 알곡이죠? 아직 모르지? 오길까 봐야 되지. 증거를 맞춰야 되지. 신앙의 구혈이 되며 되게 하겠고 그게 교회가요. 죽적이 남으면 전부 공상다 부티리가 집에 3년 반 동안 이게 공동묘지요. 인생 공동묘지가 수정통치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성신 받고 들어가도 짐승에 퍼주잖아요. 안 받으면은 죽이잖아요. 그래서 성신 받은 사람은 안 받아. 그럼 칼에 죽어요. 그럼 그것이 순교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야. 순교는 5교일까지. 정월 24일 앞에 순교해야 되지 그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저주의 죽음이요. 그리고 성신 받은 사람은 몸이 죽어서 저주받았지만 성신 안 받은 사람도 많아 교회에. 성신 받았어요? 그럼 마음이 밝아요? 그럼 예수님 보고 주의해요? 한 번 보세요. 그쪽에서 오냐 갑디나? 답이 왔어요? 내 혼자 여보해도 그쪽 답하라면 남이야. 아무리 여자가 여보세요 여보여 해도 남편이 난 여보 모르니까 하면 남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았대요. 그럼 예레미야서 꿀같이 먹어야 되지. 그러면 주님 데려간다. 새일 창조로 31장 안식을 주는데 자 유다 성읍들로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강자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이 법이 성경이 법입니다. 7대 법이 법이야요. 어느 시든지 똑같은 법이 효력이 있어요. 에덴의 선악과나 오늘 예언의 법이나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동일한 시간에 살아요.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여러분도 마음의 고집이 있어요. 강팍한 거. 그게 선악과 질이요.
이 선악과실이 빠져나가려면요, 초막절 새일 창조가 되어 나갔지요. 이날까지 죽은 사람은 모두가 그 폐역 때문에 공금으로 간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근데 선악과 뽑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안 보내주니까. 그 폐역만 뽑으면은 무조건 하늘로 데려가게 돼. 그래서 이사야 57장에도 아무리 은혜를 원하고 통해 자복해도 선악과가 아니었으니까 이거 말썽을 부려 부역길 잡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려요. 이 자식아, 너 은혜 받았지? 그럼 앞으로 가야 되니까 때리면요, 이 속에 폐역이 끌고가 뒤로 빠꾸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 이 큰일 났네 이거. 할 수 없이 폐역을 뽑아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폐역을 뽑아주시니 힘도 얻어 쓸데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새일 창조. 그래서 여기 왔어요 나도요. 응? 여러분, 하나님 종들이 그래도 남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폐역은 안 되더라고요. 이름이 말썽을 부려 순간적으로 밀면요 팍팍팍 쓰러져. 그 소름이 몇 번 쓰렸어요? 1000번. 여러분 소름 무슨 관계요? 누이 동생이지. 그럼 오빠 해봐. 오빠님. 그럼 남자는 형님. 나 좀 만나면 다 해야 된다니까요. 인사 안 할 거요? 그럼 가서 형님 오빠 왜 그렇게 책드스럽게 장가를 천만갔냐고 멱살 잡고 늘릴 거요? 그럼 형님이 너는 몇 번 간대요? 나도 2000번 갔지요? 다 쌤쌤이야. 몰라 그렇지. 여러분 죄를 몰라 뻔뻔하죠? 제 할머니 얼굴 못 두고 다녀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예수 이름 딱 붙이고 금방지게 다니잖아. 응? 그래, 하나님 이 백색에 뭘 주고 쑥을 줘요. 쑥물. 쑥물이 뭐냐? 세상이요. 부귀영화, 물질, 문명. 그게 눈에 보여. 눈만 뜨면 돈 벌어야 돼. 기간 열으면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시간이 없어. 그게 저주요. 그 뒤에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이 예레미야 세일 안 들어. 새 언약을 믿어도 세일 안 들어.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바알이요. 이거 가나안의 주신인데요. 일곱 족속 사는 이방 족속 주신인데 남자신이요. 근데 이게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아들도 많이 낳는다 그. 이방신을 이스라엘 가서 본받아서 바알신, 그것이 아하방의 850명 바알신 아세라 목장 있잖아요. 그 그냥 둬서요. 엘리야가 박살 냈어요. 우리 재단이 엘리야 재단이요. 이 마귀 잡는 재단이라니까요. 그 마귀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멋지고 눈도 멋지고 저것이 날 잡어? 하고 앉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거리가 멀어져. 불택자는 그래. 불택자는 택자는 바짝 달라붙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밤도 하나 뜻도 하나 성결 한자 받는다. 예? 그럼 같이 갈 거예요? 못생겨도? 못생겼지?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여러분 육모차가 육신의 병행 좋지. 위장병에는 쑥이. 그 쑥도 좀 한방에서 많이 쑥짐도 하고 쑥도 한다고 쑥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쑥은 마귀를 갖춰요. 그렇게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나 파포니께 하늘에 별이 떨어졌죠. 어디야? 강가 물샘에. 근데 물이 먹어 돼서 쑥이 됐어요. 얼마가? 3분의 1. 그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는 쑥물 종교예요. 그게 따부시 쑥물이 된 거예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열조에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를 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요. 그러면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요. 불순종이요. 폐역을 따라가서요. 선악과를.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거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와서 눈물 흘려서 세계를 살렸어요. 사도들이. 이번에는
마지막 육체를 위해서 초막절에 또 신이 와야 돼요. 남정조조에게. 그 신 오면요, 밤낮으로 눈물 닦아야 돼요. 그래서 증거 마치고 주님이 눈물 닦아 데려갔는데 많이 울었냐?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구원을, 왕권을 받게 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선악과로 이렇게 길게 봤는데 6000년 동안요. 구약을 큰 거울로 세워놓고 우리 잘못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 참 형상 아니고 교훈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히브리 10장에. 그럼 사무엘상 이제 벨사사가 엘리로 끝나고 사사시대에 끝나고 선지시대가 됐는데 사무엘이가 제1번 큰 선지예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한나라가 교회 가서 울었어요.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큰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나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달아본다 했어. 인생을 달아봐. 한나는 시집을 가는데 그 집에 여자가 둘인데 다른 여자는 애를 잘 낳는데 한나는 아들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울어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아들 주면 바칠게요. 이거 했단 말이야. 서약했단 말이야. 여러분 아들 잘 낳는 게 복이 아니고 아들 못 낳는 게 복이요. 그래 이사오의 선조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때 산 시대고 새 시대 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홀로 된 여자요. 우리 거기 접붙었어요. 그 이 땅에 아들 딸 많고 무슨 뭐 건설 걸리 잡고 뭐 돈 많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거 다 부탈 것이에요. 여기 사무엘이가 태어날 때에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여호와를 대적하면은 산산이 깨진다고 기도했어요. 그 입에서 이 입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면 가루가 된대. 가루가 거기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 머리돌로 태상 가루 만드는 거 아니요? 다니엘이 장했던 돌이 우상과 발을 치면 우상 가루가 되어버려. 그 역사가 주님 재림 역사, 머리돌 역사인데 구이사 역사라니까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사울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아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키가 크고 베냐민 집 밖 기사들 사울을 기름 부으세요. 근데 처음에 도망갔거든. 겸손해서 행궁 밑에 숨어있는 걸 잡아다가 기름 부었어요. 그 기름 밑에 가지마다 귀신이 따라다가지고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왕이요 저 아말렉을 박살내세요. 저것도 우리를 괴롭혔어요. 다 죽이세요. 왕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이세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 가서 이겼어. 그건 안 죽여. 아가강도 살려주고 짐승도 좋은 거는 데려와 말라고 아까우니까 팔아먹겠다고 잡아먹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이가 와서 또 기념비를 세웠어. 기념비. 사울이 뭐 자리에서 기념비 세웁니까? 오늘 아침에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가 설교했거든. CBS에서요. 종로가 100주년 기념교회 있죠. 한국교회 뭐 자리에서 기념해? 신사참회 했다고? 따부시에서 태연시지 기념비 세워서?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사울이 기념비 세워서 그 사무엘이 와서 왕이요. 이 성전에 왜 양의 소리가 짐승 소리가 들립니까? 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이 왜 안 죽이고 끌고 왔냐 이 말이요. 그때 사울이 뭘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신하들이 제사도 드리고 그래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여러분 예배 순종하라면 사술 거짓말 죄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이 여호와 말씀 버리면은 고생이 돼도 기록한 데로 가야 되지. 넘어지고 쓰러져도 기록한 데로 가야 되지. 내 생각도 편한 길 찾아가면 하나님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이 구약의 교훈이 두 가지거든요. 율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국에 와서 사울왕은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인데 지 마음대로 하잖아.
율법은 사람 구원 못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못한 사람이요. 사울이가 율법이 대표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나이도 적고 어리고 이세 집의 여덟째 아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아. 사무엘서 13장에 하나님이 당신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살펴보니 딱 한 사람 찾아냈어. 누군데? 다윗을. 그 다윗은 무슨 죄를 져도 마이크가 밀어붙여도 하나님은 눈 감고 앉았어. 그게 다윗은 양심적인 사람이라 회개합니다. 시편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죄를 졌어요. 왜 죄졌는데? 엄마가 나를 죄로 태어났어요. 그게 시편 51편에 어머니가 나를 죄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꼭 부탁합니다. 성신만 거두지 마세요. 성신 거두면 끝장입니다. 성신에서 해결시키거든. 그래서 내 뒤에도 내 동생들도 줄을 서서 나 같은 놈들이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걔들도 나보고 용서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좋다 그러죠? 잘못 생각해서. 죄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력하면 지을 수 있어요? 못 줘요. 그래서 죄가 두 가지인데요. 용서받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서 못 받을 적이 있어요. 그거는 끝장이요. 성령 해방죄 말씀 거역하는 건 용서 못 받아요. 여러분 손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다 예수가 걸머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다 도말했어요. 단번에 다 없어졌어요. 지금 짓는 죄도 주역하면 알았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이야, 내가 네 죄를 갚았는데 내일부터 지금 안 갚는다 하면요 다 지옥 가야 돼. 그렇죠? 그럼 천국 갈 사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야곱의 집은 죄는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 알고 계세요? 민수기 23장에 이사 43장 45장 53장 전부 죄를 이렇게 없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가 뭔데? 본문대로 본문대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죠. 근데 본질 속에 하나님을 못 따르면 진노가 있어요. 진노. 그 예루살렘 진노에 빠졌거든요. 7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보내서 찾아왔었고요. 그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선택받았고요. 그래서 첫째 아담부터 예수까지 4,000년 동안은 죄악의 땅에 꽉 찼어요. 하나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정해놓고 69일에 정해놓고 말씀 따라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던 모세 백성들이 말씀을 못 깨달고 예수를 끌어다 죽이더라고요. 로마 법정에 세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3일만 부활하니까 로마도 BC 4년에 출생한 예수님이 AD 394년에 로마가 뒤집어져서 국교가 돼서 기독교 국가가요. 400년 됐을 때, 400년 다 됐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4자 숫자가 많이 나와요. 4. 계명이 10개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기면 몇 가지가요? 4가지, 4계명이죠. 그 다음에 6개는 인간관계 계명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가 친구인데, 네 보이는 땅을 동서남북을 다 네게 주리라 했죠. 그게 창세기 13장 14절이요. 그때 노시가요 조칸데 소돔 고모라가 살기 좋아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놈 때문에 약속을 못하는 거야. 그 떠날림이 떠나야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도 역사를 왜 안 갖추는가? 갈 사람 있는 것 같아. 갈 사람 가면 언제 내년이 될지 그 다음 될지 7월 15일 갈 사람 어디 가세요? 못할 사람 가면은 하나님이 남은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겠지. 예? 가실 거요? 어떻게 안 같이 가라 하라?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으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크신 사랑.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25장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뱀을 만들어서 뱀한테 넘어가 해놓고는 다시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 사랑으로는 하나님 만족이 없어. 인간이 100% 팍 쓰러져야 그걸 살려놓으면 밤낮으로 감사.
여러분 지금 감사 안 나오죠? 감사할 게 어딨나, 뭐 할 게 뭐 있나. 만나 불평불만하지. 아이고, 내 팔자에 나는 왜 가부가 됐는 거? 남에게 왜 돈이 없는 거? 나한테 고생이 많은 거? 만나 바치부가 돈 벌여 먹고 살고, 아이고, 답답하다. 그렇다, 돼요. 예수 없으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친구 삼아놓고는요. 하늘의 복을 안 주면 안 되겠대. 그래, 하나님 영광 받지. 그 영광 받으려고 아브라함을,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고, 넘어졌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늘 복을 주는데 복이 그런 일이 됐어요. 복이 그는 강림했다는 게요, 4천년 만에. 예? 자, 아담부터 아담까지 4천년이요. 아담의 에덴의 복이 마계까지 왔으니, 하나 찾아서 벌려준다는 게 회복이요. 회복. 그래서 출애굽기 역사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의 계기 됐다가 나오는 게 출애굽이죠. 그럼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 장자 요셉에게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하나님은 알아요. 네가 가서 애굽을 총리가 되고 네 백성을 이민시켜서 400년 길러서 모세가 가서 건지낸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몰라요. 야곱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동방역사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있어요. 본문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3개월 골방에 숨어 살아. 왜? 남자만 너무 죽일 때 그때 최초의 전승 에집트가 히브리 민족을 막 죽여버릴 때 남자는 죽여. 씨만 죽여. 여자는 괜찮아. 그 여자는 가치가 없잖아. 여자는 안 죽여. 남자만 죽이지. 근데 모세가 태어났어. 남자니까 감춰놨어. 근데 100일 되니까 빽빽하니까 애 소리 밖에 나가면은 순찰 걸리면요. 그 집에 못 살당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아깝지만은 가짜 상자 만들어서 나리가 떼어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은 벌써 예비 이화 이래로 벌써 공주 딸을 선택해서 야, 너 아들 하나 죽게 가라. 그래서 목욕하러 가서 감주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얻었잖아. 아이고, 너무 애가 잘났어. 애가 호박같이 생겼으면 되게 갔겠어요? 잘났으니까 처녀가 데려다가 양자 삼았지. 예? 근데 40년을 애굽에 생활하는 거야. 이 4자 숫자가. 4일에서 40일, 400년, 4천년. 그거 알고 살아요. 4자도 모르면서. 응? 그래서 40년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입학해야 돼. 그 살인자가 됐던 모세가. 그래서 걸어만 나서라. 그 지팡이 들고 갔는데, 미대한 골짜기 40년 신학을 배웠어. 그 날이 80이 돼서. 예전에 역사로 가야 돼. 모세 나이 80에 역사로 가요. 내 나이 몇 살이요? 나이가 없지. 순이 무슨 나이겠냐. 그러면 모세는 강야 40년을 또 역사에서 40년 세 번이 3, 40이야. 그래서 출애굽 시켰지요. 그럼 430년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기록되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아 이 동서남북 사수를 너에게 주는데 400년 만에 준다네. 400년 만에. 이 구원의 연대요. 그 하나님 거짓말 못하셔. 그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예수는 갈 데가 안 됐으니까 대신 보내 모세를. 모세가 물에서 건졌어. 예수는 우리 죄에 건졌어. 똑같은 이름이요. 예?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내가 모세가 야 앞으로 나보다 더 좋은 똑같은 선지자가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폐역 때문에. 그분 말 잘 들어. 그게 사도행전 3장 인용됐잖아요. 그 예수가 모세라니까요. 400년 맞죠? 400년 만에. 그래 솔로몬 성전이 또 400년 가야 돼. 사다의 성경. 에스겔 4장. 응? 에스겔 4장. 여기 솔로몬 성전 12지파가 우상숭배해서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얼마를? 430년. 15절에요. 에스겔 4장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횟수가 날수로 축소돼서요. 비밀이기 때문에 곧 390일이니라. 열지파는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열지파가 살아요. 그래서 390년 종살로 가야 돼. 제값으로 우상숭배해가지고. 근데 남쪽 유다는 에스겔 시대부터 30년 지나가서 남은 게 40년 남았어. 그러면 들어보세요.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알았죠? 그 다니엘 9장에도 70주잖아요. 그 1일이 1년이기 때문에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 390년 더하기 40년은 답이 얼마요? 맞아요? 모르겠어? 자꾸 눈이 깜게 모르겠어? 응? 그 눈도 참 염치 없다. 밥 먹을 때 깜찍거려도 말씀 먹을 때 눈 감냐? 참 귀신은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이 잘 안다. 예? 귀신이 귀신이죠. 이거 말씀 들으면 지금 머리 아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라도. 그게 뭘 들으면 욕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돼. 누가 말하거든요. 뱃살이 하지마! 이렇게 안 할긴데 해봐. 듣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죄 짓고 죽는, 같이 죽는 거예요. 해와가요. 뱀했을 때 기싸라기 탁 이 자식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람의 마누라인데 내가 네 마누라 아니야. 네 말 안 들어. 때 이랬는데 이게 길을 끌고 그래 해가지고 그 죽었단 말이야. 예? 자, 하나님은 찾아와야 돼요. 영광 받으려면요. 방법이 뭐냐. 400년 세 번 지나가 구약에서 보여줄 때 이게 표면적 역사요. 400년이. 그 구약에 400년 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모세 때 400년 확실하죠? 요단강 건너갔죠? 분명히.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무너질 때 여기 에스겔 4장에 430년이 포로 연대란 말이요. 그 갔다 왔죠? 누가 왔어요? 수르바벨. 그러면요, 솔로몬이가 누군가? 아가서요. 솔로몬이가 하나님 관계가 뭐인가? 여기 아가서에 잘 말씀 줬어요. 아가서는 전도서 다음에 써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거든요. 이거 다 잠언, 전도, 아가는 솔로몬이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쓴 거예요. 응? 8장 6절 보시면요. 참 깜짝 놀랄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가서를 잘 보지 않는데 이건 사랑의 편지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편지인데 6절 보세요. 너는 항상 솔로몬 보고 예수님이 솔로몬 보고 너는 나를, 나 예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인. 인이 뭐요? 도장인 자야. 예수가 도장이니까 솔로몬아 너는 네 마음에 예수를 품으라 이 말이요. 네가 크게 사랑받았지. 3천번, 너 1천번째도 3천지에 받았지 이놈아. 어? 이 지구에서는 내가 너만 사랑해. 그래서 여디디아야 사무엘하 12장 그렇죠? 여디디아가 뭐요? 사랑을 입었다. 누가? 솔로몬이가. 그렇게 마귀가 그만둬야 돼. 잠 넘어뜨려야 돼. 넘어뜨렸다. 그렇게 그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하나의 말씀 줬어요. 아가서에. 솔로몬아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 예수가 도장이 되어야 돼요. 예수 도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학계 2장에 23절에 수륩바벨도 도장이요.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예표적으로 표면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수륩바벨로 끝을 내는 것이 학계서요. 그 400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솔로몬의 400년이 수르바벨 끝이요. 예? 아, 말귀를 못하던가 봐요. 아브라함의 400년은 모세로 끝났고 솔로몬의 400년은 학계서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종말이. 그런데 예수님도 400년에 또 끝을 내야 돼. 말라기 1장 10절에 문 닫고 요한복음 10장에 8절에서 6,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 닫았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내가 문 들어왔어. 그게 430년이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 죽음보다 더 강하다. 당신이 죽어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어줬다. 그게 사랑이다 말이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같이 살다 죽죠? 그 사랑 안 하면 못 살아 갈라져야 되지. 그 예수님과 우리 부부 관계인데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이혼하겠대. 왜? 따부 셋이 케이 셋이는 마음이 안 맞아 못 사겠대. 그럼 예수님 누구하고 결혼? 누구는 내 인을 몇 개 낳지 수렵에 그렇게 결혼한대. 내가 예수 신부입니다. 왜 인 맞았어요? 솔로몬이 인 맞았다니까요.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인을 마음에 품고 팔에 도장을 놔뒀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솔로몬 욕해도 이 지상에서 아브라함 다음에는 솔로몬이요. 그 솔로몬 왕국이
넘어지게 돼. 그래도 주님은 430년 데려오는 것이 수를 밟기 인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못생겨도 인으로 삽시다. 아담은 인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인을 가졌어요. 축복권을 가졌어요. 그래, 그 아들 다윗이, 솔로몬이 기름부은 종이요. 근데 그들이 1년, 10년, 100년이 아니고 400년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의 회복이겠네란 말이죠. 응? 그러면 이제 6절 다시 봅시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 이,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 우리 보고, 야, 내가 인이니까 네 마음에 내 예수만 가지라, 예수. 그 예수 머리돌, 인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력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예수의 사랑은요, 끄질 못해. 이 사랑은 얼마나 뜨겁고 큰 사랑인지. 그 뒤에 말했거든,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소방차가 와도 안 돼, 소방차가. 소방차 물 품어도 예수 사랑을 끌 수가 없어. 엄청 크고 뜨거운 사랑이라.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돈 주고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예수 구속의 사랑은 세상의 물질로 해결 못해요.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 입을 열 때요, 아직도 사랑이 성취되려면은 430년이 돼야 되거든요. 응? 그런데 이 시적으로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말씀인데,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게 누구냐, 앞으로 너 430년 종사하고 돌아올 때는 수레값을 단축 오는데 이것이 예수의 신부요. 근데 신랑의 신부하고 결혼하려면은 좀 자라나야 성년이 돼야 되죠. 근데 애기가 3살이라는 게 유방도 없잖아. 그게 어떻게 결혼해? 그렇게 430년 후에 될 것을 실적으로 말한 건데,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유방이 뭐요? 답해 보세요. 유방이 뭐요? 유방 없으면 시집 못 가? 유방이 없으면 시집 못 간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신부 솔로몬을 넘어져도, 우상숭배 넘어져도 나는 또 400년 약속했잖아. 그래서 수르바 오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신부로서 결혼하는 제자란 말이요. 응? 그래서 그가 청혼함을 받은 날에는, 이게 청월 24일날 청혼했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예수고리 불성각이라. 성벽이 돼. 예? 솔로몬의 성각이 우리 성각인데, 그래서 400년 지나가도 수르바벨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구의사 재단 13,4천명은 신부가 됐는데 신랑께서 불순각 서가라 이장을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합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솔로몬의 예언이 수르바벨로 403년이 끝난 것이 구약 역사인데, 아브라함의 400년이 모세로 끝났고 1차로, 또다시 왕국 세워줄 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43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말라기 때문에 문 닫아버리고, 수르바벨 재단이 문 닫고 430년 만에 마태복음에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솔로몬같이 왕권을 누리게 가려면은 길이 있어요. 길이, 가는 길이. 그게 고난의 풀무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나 모든 예언서에 우리 갈 길을 찾아보면은, 첫째는 동방 사람이 되려면은, 새 일을 전하려면은 자격이 지렁이가 돼야 돼. 지렁이가 아무리 밟혀도 상관 안 해. 밟아라, 밟아, 밟아, 밟아. 그 밟혀야 돼. 밟히고 있어요? 잘 밟히고 있어? 왜 수탄 교회가 많은데 세일교회가 아니야? 세일교회가 용량농 교회요. 그 세일교회 간다고 반탄하잖아요. 듣지 마라. 그게 무시당해. 사람 대접 못 받아. 완전히 왕따가 돼. 그 지렁이라. 우리는 지렁이가 타작이 됩니다. 이사 41장 14절에서. 그런데 혀가 말았다가 사정 그때 준대. 혀가 말라야 된대. 그 다음에는 잠시 버림을 받아야 돼.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잠시는 버렸다. 잠시는 시련 기간이요. 고난의 풀문데.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에 다윗 왕국은 슬프다 아리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경 괴롭혀가지고 미친 여랑 같이 만들겠대.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예? 같은 예수 믿어도요, 사람을 이상하게 봐. 색깔, 눈안경, 색안 꺾이고, 색안 꺾이고, 좀 일하냐고. 그래서 슬프다 아래에 되어야 돼요. 그때 다윗 또 10편, 102편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귀 공격받는 냉가리가 냉가리. 그 멀쩡한 나무가 불에 굽히면 다 타잖아요. 냉가리. 순치된다.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4절에 13, 14절 되려면요. 얼굴이 상해야 돼요. 육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막 욕을 먹고 핍박받고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7절에 사람에게는 멸시받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된 자가 왕들이 와서 절하러 와요. 그게 동방역사요. 응? 그 예수님도 10편 22편에 하나님 난 사람 아닙니다. 나 벌레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이 나보고 해방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왕이 간 걸음인데 포도나무가 우리 가지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자 포도나무 예수가 사람 대접 못 받았다면 가지는 당연하지.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0장 마지막 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끔같이 씹혀야 돼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사람 대접 안 하고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예레미야 기도인데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하였나이다. 억울함 당했어.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에게 짓밟혀 끌려가서 400명 총살고 그게 고난받았어요. 그런데도 회복됐어요. 응? 그래서 고난당한 게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그러면 스가랴서 10장 11절도요 내가 그들을 그들로 야곱의 남은 자들 고해를 지나게 하시리니 고해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그게 마귀 국가가 우리 시온산 정부 숫자만 차면요 하나님 헐어버려. 여러분 건축물 건축할 때에 바깥에 아시바 있죠. 아시바 뭐 말뚝 세우고 기둥 세우고 천막 치고 그 본 건물이 건축되면요 그거 뜯어내지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이방 중 종교 뭐 불교 다 우리 예수 왕국 건설되면 다 불태워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딱 사는 것이 세천인 안식이요. 거기 가셔야 되겠죠. 그럼 오늘 구장 말씀 덜 읽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늘 늦어요. 예배 시간이 늦었거든요. 전기가 나갔는데 아찔해요. 오늘 설교 못하겠구나. 이거 마이크도 설교 못해요. 힘들어서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걸 한 20분 늦었어요. 그 20분 보충해야 돼. 예? 안 맞춰줘. 본문 다 읽어야 돼. 하나님 하락해. 다시 예언을. 그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세상 지혜 자랑한 것은 세상 지혜는 속이는 지혜 죽이는 지혜. 오늘 과학자들이 원자탄 만들었죠. 과학자가 머리를 앓고 있어요. 내가 만든 원자탄 터지면 나 죽는다. 그래서 인공성 만들어서 올라가 타고 올라가. 그럼 우리가 시원히 야 내려와. 내가 왜 거 가냐 내려와. 오바다 일자 아마스에 아마스 내려와. 그럼 내려오면 불타 죽어야 돼. 그 지혜자 세상 지혜는 마귀 지혜는 우리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신으로 계시다가 사람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면은 사람이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늘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이 예레미야 읽으면 나도 모르겠지만 지혜가 자라나. 그런데 세상 지혜는 안고 다녀. 지금 똥장사야. 예? 하나님 장사 왕권 장사인데. 그래서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자랑하라. 새 일을 자랑하라. 새 일을 고하라. 내가 데려간다. 근데 세일은 안 하고 따부시하면 안 데려간다.
이 세상 지혜는 죽이는 지혜고 성령은 살리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이 둘이 있어요. 응? 그것이 마지막 절 26절인데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심판날인데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으면 되는데 왜 할례 받아도 못 받아도 죽는 거야? 이유가 뭔데? 가짜 예수가 많다는 거야. 가짜 예수. 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강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조리 깎는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그렇게 교회 바깥의 강대국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관계없어. 예수와 관계없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도 껍데기는 할례 받았어. 물 세례 받고 교회 세례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질 않아. 왜?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아브라함은 양피를 가죽을 베는 거예요. 표면적인데 이면은 마음을 베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세례 받아야 돼. 성신 세례.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또 뽑아내가지고 예언의 말씀부터 무장을 시켜요.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 세일교회 여밖에 없어요. 다른 세일교회는 한 안 써요. 예표도 안 써요. 숨만 써요. 그 마치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갖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로이여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 정마의 이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치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알아주고 정마의 참세력 비치고 나가면 세상의 권세를 받으리라.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복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성경밖에 없사오니 성경을 떠난 사람은 땅에 살다가 다 심판받아 죽었고 성경을 지키다가 맞아 죽은 순교자들 당신은 억울했지만 주님이 오실 때 원한을 갚아주고 신의 나라에 보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장차 주님 오실 때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으니 상받아가라고 새 일을 구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대에 노아 때와 같아 방주를 지면 홍수를 피하지만 예언을 마치지 않으면 한란을 피할 수 없나이다. 우리 모두 깨달아서 예레미야 간 길을 따라가서 예레미야 흥림을 따라서 시온산에 만나야 되겠사오니 예언을 하되 새 언약과 새 일로 구분했사오니 베드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자지만
우리 요한의 계통에 수르바벨은 다시 은혜 사명이니 얼음이 와도 핍박을 받고 고난이 와도 쫓겨나도 눈물을 머금고 이 길을 다 달려가서 재림을 좀 만나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9장에 하받는 길, 복받는 길 알려주셨나이다. 세상 지혜 따라가지 말고 부자 따라가지 말고 용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 용사들 심령 심령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